코투쇼 투데이 베스트 김지서씨 친구 중에 좀 까무잡잡한 피부를 콤플렉스로 여기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에, 태몽 이야기가 나왔고 어, 그 전까지 한 번도 엄마께 태몽을 묻지 않았던 친구는 어, 친구는 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난 태몽이 뭐였어? 대체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친구 엄마는 계속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다가 이번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 그래 엄마가 꿈속에서 길을 가는데 하늘에 뭔가 홀홀 날아다니는 거야 높이 올라갔다가 낮게 날았다가 그래서 엄마가 그걸 확 잡았다. 친구는 다급하게 어... 물었어요. 엄마 그게 뭐야? 아, 뭐였어? 어? 뭐였냐고? 어머님은 낮게 깔린 목소리를 그렇게 말하시고 자리를 피하셨대요. 이렇게. 어 그건 검정 비닐봉다리였어. 대명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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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세> <laughs>